아니 네오디뮴하고 이렇게 뭐 물하고 갖고 왔는데 이걸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실험을 네. 일단 먼저 보고 원리를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여기다 부어볼게요. 네오디뮴 자석에다가 소금물. 오오. 오오. 쫙 채웁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죠. 하지만 오케이. 저희가 이 건전지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전기고문이야? 하나는 이렇게 한쪽 극을 연결을 하고 먹고. 그리고 저 자석에다가 다른 쪽 극을 연결을 하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겠지. 난리가 나요? 네오디뮴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한번 그럼 더 볼까요? 어? 나 이럴 줄 알았다.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아까 화려하다 해놓고 너무 네. 제가 사실 이 물을 돌아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어? 잠깐만. 아, 근데 어 누가 밑에서 돌리는 거? 물이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버리겠네. 빼면 아 놀랍게도 회전이 멈춥니다. 어 왜 이렇지? 제가 한번 반대 극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돌아라 돌아라. 오 반대로 돌아가는 모습. 오 분명히 아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거든요. 네. 지금 반대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쵸. 야 이걸로 그럼 분수대 설치하면 물이 알아서 돌겠네. 물이 소금물이면. 소금물. 사실 소금물의 비밀이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네오디뮴은 소금물이 차 있는 곳에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전지를 연결했잖아요. 네. 전지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 바깥쪽의 고리와 안쪽에 이 네오디뮴 자석 사이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이 전류가 자기장과 교차하면 네. 그 교차한 것에 수직한 방향으로 도선, 지금 여기 있는 이 소금물이 도선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도선이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선이 힘을 받아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그래요. 이게 FBI 법칙이라고 또 유명하거든요. FBI. 근데 F는 force, 힘이에요. B는 자기장, I는 전류예요. 제가 좀 설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클립을 만들어봤어요. 지금은 이렇게 네.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가 플러스 극이 지금 여기 연결돼 있고 네. 마이너스 극이 여기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우리가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될 테니까 자기장은 지금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자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계속 이쪽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와 진짜 신기하다.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네. 정말 너무나도 신기한 이 장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기억하자고요.